치고 살리고 굴이 타고 재가 되어 흙이 만들어지고 흙이 굳으면 돌을 만들어지고 돌이 물을 낸다. 그래서 밭에 자갈이 많는 땅, 음주에 자갈이 많습니까? 그럼 가뭄이 적어. 자갈 있는 땅에 가뭄이 적어. 그게 하늘 오줌이라 그러거든? 너무 밭에 돌을 많이 걷어 내버리면은 가뭄이 온다 그랬어. 야야, 뭐왜 돌을 자꾸 걷어 내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딱 머금다가 가뭄 때 애들 오줌 싸든지 찔끔찔끔 거름인데, 그게 하늘 오줌인데. 하기에 고산감이 유명하니까 돌이 많지. 돌 많은 데는 수분이라든지 뿌리가 아주 미세한 그 모근이 감싸기 때문에 가뭄도 안 타고 감이 잘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서로 살리고, 빨간 거는 서로 죽이는 거단 말이야. 돌이 죽이는 거고, 흙이 물을 죽이고, 연못을 물을 죽이려면 흙을 메워버리면 죽어. 그 돌을 내면 물이 살아. 물이 불을 죽이고, 불이 쇠를 죽이고, 쇠가 나무를 깎아버리고, 나무가 흙을 괴롭히고, 흙이 물을 죽이고, 이게 이제 서로 상극. 그 동양의 보통 사상의 원리는 음양 태극, 무극 태극, 음양 오행, 뭐이 범주가 주류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알아야만 구두를 놓는데 접목을 하면은 아주 원리나 이론적으로나 그런 것이 굉장히 머리가 넓어져가지고는 방에 따숩게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그 물과 바람을 삼륜이라 그러는데, 이 물과 바람이 들어서 자동차도 가고, 자동차가 이세 가지로 가잖아요. 기름과 불, 스파크라나 그 동력. 또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물과 바람을 조작이라는 거야.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그리고 이 천지가 자꾸 변해가는 이치도 물과 바람이 들어서 자주 접하다 보면 무너지고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물과 바람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나무가 박아놓으면 잘안 썩어요. 근데 말랐다가 덥게 했다가 또 젖었다가 하면 빨리 상해버리는 거지. 쇠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거, 그 동양의 이치도 좀 접목을 하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는 많이 접했기 때문에.